엄마! 엄마 도망쳐! 김동희 씨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 줄 압니까? 값싼 용서로 그런 괴물을 키운 이 사회 탓입니다. 아직도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? 난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해왔어요. 나와 함께 복수하지 않겠습니까?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존중하지만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검사로서 깊은 우려가 듭니다. 이상입니다. 아직도 경찰, 검찰, 판사들의 정의를 믿습니다. 얼마 전 커다란 사회적 관심 속에 출소한 흉악범 조도철의 행방이 우연합니다. 조도철이 택시를 탈취하고 내태운 거 아닐까요? 대충 하나요. 택시기사가 조도철과 한패거나 아니면 택시기사가 조도철을 납치했거나. 저희 파랑새 쉼터는 강력범죄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. 먼저 저희 무지개 모범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. 당신을 괴롭힌 그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선택해주세요. 난 찬성. 찬성 안 하면 한패. 다들 찬성하려고 했어. 얘기해줄 수 있어요?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어디 가요? 복수하려고. 이번엔 어떤 아이템으로 갈까? 어이, 넌 뭐야? 너 뭐 하는 놈이냐고! 저가에 사러 왔습니다만. 진짜 양아 치키! 아, 그 젓갈 공장 주인집이지? 황인성 선생님. 내가 할게요. 오케이.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범택시가 조도철을 태우고 비리경찰에 들이받았다. 뭐 잘못 드셨어요?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. 나쁜 놈들 앞에서만 팍 나타나서 그냥 택시회사 느낌 싸하네. 실례하지만 뭐 좀 물어봐도 되죠? 아니요. 차 하나 빼세요. 이 차 아시죠? 예? 근데 숨기셔도 다 밝혀낼 겁니다. 어떻게 아실 생각입니까? 우리 주변의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생각이야. 백교장은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. 사첩 쪽에선 잔인하기로 유명한. 이러는 거 너무 번거롭지 않아? 야! 듬직한 일꾼이 필요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봐. 집 문 단속 잘하고. 도대체 이런 사안을 우리가 외면하면 누가 이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겠냐고요.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겠지. 이봐요!